우리 원 후보님, 네.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됐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. 좀 주관식이지만 우리 원 후보님이 생각하는 그 인사 원칙 내지 철학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. 예. 뭐 지난번에도 인사가 만사라는 면에서 네. 제가 공통의 우리 주제로 던졌던 겁니다. 늘 고민하고요. 사실 정답은 없을 겁니다. 왕도도 없을 거고요. 또 그게 어떤 정답이 있어서 그걸 그냥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인격체 그리고 대통령과 가장 그동안 인생과 정치 경험의 모든 그 신뢰가 쌓여 있는 이런 것들에 걸맞게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획일적인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대신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. 저는 우선 각 분야에서 사람을 쓸 때는 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써야 된다. 자기 측근이 문고리 권력이 임의적으로 해야 돼서는 안 된다. 그래서 투명해야 된다는 거고요. 그다음 이 사람이 쓰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 평가를 전부 지금 정부처럼 자기네 사람들은 전부 잘했다는 자화자찬으로 해서 이렇게 방어막을 칠 게 아니라 냉정한 평가와 함께 신상필벌 그래서 이걸 가야 된다.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저는 통상적으로 인사와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기능이 있겠고요. 이런 부분들은 안정과 정직과 투명성, 효율 이런 게 중요하겠고 더 중요한 기능 하나는 위기관리 기능이고요. 하나는 혁신 기능입니다.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지, 혁신을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기만의 정말 준비된 내공과 천하의 정말 인재들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. 네. 좋습니다. 그러면 실력과 그 선공후사하는 그 도덕성 중에서는 어느 게 중요합니까?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. 공직자 개개인의 도덕성은 기본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썼던 황의정승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. 그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 모르게 나쁜 짓을 하고 시스템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만 안 하면 옛날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새롭게 태어나면 새 사람입니다. 오히려 저는 실력이 중요하고요. 결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진정한 능력자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좋습니다.